네, 안녕하세요. 스치맨 상한가 시즌2 김세영입니다. 미리 보는 호재약재 코너부터 시작할 텐데요.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온 공식, 그리고 내일장 일정을 모두 다 한꺼번에 알려드립니다. 미리미리 알아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요. 성공적인 투자에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장마감 이후 공식입니다. 한번 보시죠.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 이 관련 소식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관련주들이 시간 후에서 대거 급등했는데요. 하지만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.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장 보시죠. 다음은 JNTC 되겠습니다. 곡면 커버 유리 업체인데요. 하반기 출시 예정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에 이 디스플레이용 커버 유리를 단독으로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시간 후에서 9.62% 급등했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내 식당 두 곳에 대해서 외부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실시했는데요. 여기서 신세계푸드와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운영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. 신세계푸드와 풀무원은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고요. 이 소식에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4%대로 올랐습니다. 자, 마지막은 간만우입니다. 하이난 면세점에 직접 입점한다고 하는데요. 이 뉴스가 오늘 장중에 나오면서 간만우 4% 넘게 상승했는데요. 시간 외 거래에서도 4%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네, 오늘 호재는 모두 다 별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. 호재거리가 되게 많았는데요. 이 장마감 후에 나오는 공시는 내일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. 매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어서는 내일장 일정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코인베이스 이슈입니다. 코인베이스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죠. 이 나스닥 직상장을 승인받아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. 이 코인베이스 상장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 과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에 8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이 코인베이스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관련 소식에서 업비트나 빗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요. 이 점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많은 일정들과 장마감 공시가 있습니다. 이런 일정들 좀 미리 알아보시면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. 샵2034로 스마일 이렇게 보내시면요. 저희 실시간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날그날 시황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, 매일매일 또 시장 소식에 대한 코멘트 얻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할 시간입니다. 스치맨 상한가 시즌2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